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종목은 R서포트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 번호 131에 37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시간이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11시 30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R서포트 전일 대비 24%가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일단 시장의 순환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의 순환매를 잠깐 짚어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마스크가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키트가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치료제와 백신 종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바로 언택트 관련주들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코로나하고 관련된 종목이에요. 코로나로 관련된 종목들이 다음과 같은 종목 순서대로 방금 이야기해드린 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언택트 관련된 종목이란 건 뭐냐면, 코로나가 터지든 말든 기업의 영향을 안 받는 종목이죠. 결국은 뭔가요? 컴퓨터 관련된 업종인 거예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종. 컴퓨터 관련된 업종들은 사람들의 활동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게임이 되었든, 뭐 재택근무가 되었든, 원격 온라인 지원이 되었든, 집에서 할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지금 R서포트가 거의 대장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를 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상승과 하락 구간이 차트만 놓고 매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매매하기가 이 박스권에 있었던, 이 조정을 받고 움직였을 때보다는 차라리 더 쉬운 구간이에요. 쉬운 구간입니다. 근데 이러한 구간에서 박스권에서 매매를 하고 차트만 놓고 매매를 한다 그런다?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수급에 대한 고점과 저점이 너무나 커요. 물론 코로나 19 관련된 모든 테마들이 그렇습니다. 위아래로 변동폭이 너무 커요. 왜? 올라간 수치가 있기 때문에. 높게 올라가면,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다라는 말 아시죠? 딱그 말이 지금 맞는 종목이에요. 자, 알프서포트. 일단은 수급 자체가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당분간 강세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분명히 지금 이 알프서포트를 보면서, 아, 이거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나? 신규 매수 들어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결국 본인의 선택입니다. 신규 매수? 주가 강세가 유지된다 생각하는데, 베팅을 하고 싶은 분들은 매수 들어가는 거죠. 왜? 여기가 아직 고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깨의 구간일 수도 있어요. 아직 머리는 저 위에 남아있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늘 그렇지만 저점에서 매수를 하지 않고 고점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 자체가 저점에 매수한 사람보다 높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R서포트는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저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매매하기가 쉽다 그랬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3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만 보면서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양봉, 빨간색 봉일 때의 양봉의 종가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위가 되겠죠. 음봉, 파란색 봉일 때의 종가는 어디예요?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꼬리를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꼬리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건 뭐냐? 종가만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면 돼요. 이 종가의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종가가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 이동평균선 다들 아시죠? 이평선 모르시면 안 됩니다, 주식하면서. 자, 이동평균선, 3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 종가가. 그러면 보유입니다. 근데 3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 그러면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또는 3일 이동평균선이 너무 짧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일 이동평균선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 위에 있다, 보유, 아래에 있다, 매도예요. 보통 종가가 3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라고 있으면 짧은 시간 내에 단기간 폭락이 나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테마를 타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거래량이 오늘 또 터져주었죠. 전일 대비 거래량이 벌써 2배 이상 터져주었습니다. 아직 오전장 3배 이상 터져주고 있는데, 지금 알서포트가 아직 이제 오전장이에요. 오후장까지 생각을 한다면 전일 대비 한 6, 7배 터져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래량을 터져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10중 8구 종가가 3일선과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탈하게 된다? 그럼 매도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매매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당분간 주가의 강세가 유지될 것 같으니까. 다만 이제 바닥 대비 2,500원짜리가 지금 7,000원까지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처럼 이렇게 대량 양봉이 생길 때마다 분할 매도를 통해서 보유 물량을 좀 줄여놓으시는 게 좋아요. 수익은 났을 때 챙겨놓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도 꼭 해드렸습니다. 수익은 났을 때좀 챙기고 보유 물량을 좀 축소를 해서 수익은 챙기자. 그래야지만 고점 구간에서 하락폭이 나올 때 조정을 견딜 수가 있다. 이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알선포트 매매는 그렇게 매매를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고요.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맨 위에 www.fantastic.co.kr 나오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장중에 실시간 댓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조회수가 보통 한 20만 건 넘게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4월 17일 금요일 거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4월 17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아침 7시 55분부터 이제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로 제가 남겨드리는 거예요. 쭉 보시게 되면 전일 미국 시장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다음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제가 코멘트를 이렇게 달아드리고, 장 시작 30분, 8시 30분이죠. 30분 전, 20분 전, 이렇게, 동시호가 상황 짚어드리면서 하다가, 장이 이제 9시에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보통 하루에 3개에서 4개 종목 추천을 드리고,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명, 그 다음에 현재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다 제가 적어드립니다. 실시간 댓글로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차트와 호가창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추천된 종목에 대한 리딩을 쭉 장중에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 나오죠. 그래서 장 끝날 때까지 제가 실시간 댓글로 계속해서 남겨드려요. 시간 될 때마다. 쭉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이제 시장 상황도 짚어드리고 장이 끝나고 나면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추천한 9시 장 시작하자마자 추천한 대우부품은 매수가 대비 17.41%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유니크는 매수가 대비 아침 9시 1분에 추천을 했는데 11%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노 인스트루먼트는 매수가 대비 6.07%가 하루 당일날 수익이 나왔습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이고요. 오버나잇 없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진행되는 종목들을 이렇게 매일마다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장중 시황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 그런다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해주시고요. 홈페이지 누르신 다음에 여기 무료 추천 종목 2020년 거 누르시고 그다음 그날 당일 거 내용 글을 눌러주시게 되면 실시간 댓글로 계속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오셔서 추천 종목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매일마다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따로 가입 안 하셔도 되니까 오셔가지고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영상을 청취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신다 그런다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한주 동안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리고 올해도, 내년도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